사진 제공 SK 엔카닷컴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. 최근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. SK 엔카 데이터에 따르면 수입 픽업 트럭의 등록 대수는 2016년 576대, 2017년 879대, 2018년 930대로 꾸준히 증가해왔다. 이 중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포드 F-150은 지난해 등록 대수가 439대로 전년 대비 28% 증가했다. 포드 F시리즈는 2018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며 2019 캘리블루북 잔존가치 탑10에도 오른 인기 모델이다. 사진 제공 SK 엔카닷컴 등록 대수는 많지 않지만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픽업 트럭은 쉐보레 콜로라도다. 한국 GM이 국내 출시를 고려해 2018 부산 모터쇼에서 전시 이슈가 되면서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. 국산 픽업 트럭 중에서는 넥스턴 스포츠의 출시에 영향을 받아 더 뉴 코란도 스포츠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. SK 엔카 관계자는 국내 수입 픽업 트럭 시장은 병행 수입 모델이 대부분임에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 상승세인 쉐보레 콜로라도나 포드 F-150이 국내 공식 출시하게 되면 중고 픽업 트럭 시장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. 사진 제공 SK엔카닷컴.